어머니. 아니, 너는 왜 또 이 시간에 집에 다 들어와? 어머니 달순이 집에 또 찾아가셨어요? 그래, 갔다 왜? 그러면 안 돼?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? 지금 당장 달순이 어머니께 사과하세요. 뭐? 너 지금 나보고 그 집에 가서 빌라는 거야? 네, 어머니가 달순이 어머니께 잘못하신 거잖아요. 저랑 가요. 어머, 아 얘 왜 이래 진짜! 아, 지금 기가 막혀서. 아니, 왜 대낮부터 집에서 큰 소리가 나? 여보, 얘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 들었어요? 아버지도 다 어머니가 달순이 어머니 찾아간 거 알고 계셨어요? 아 그건 엄마가 윤재 네 걱정이 돼서. 어머니가 무슨 제 걱정을 하세요? 순전히 본인 체면과 욕심 때문이지. 욕심과 체면도 남이면 상관 안 해. 네가 다 내 아들이니까. 차라리 어렸을 때처럼 저를 그냥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. 저랑 같이 밥도 같이 먹기 싫어하던 그때처럼 절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. 정윤재, 그런 말이 없어? 아버지도 자식을 위하신다지만 결국 본인 체면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. 좋은 며느리감 얻어서 아버지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싶으셔서. 이놈의 자식이 그냥! 아버지한테 실망했습니다. 야, 윤재야! 저 자식 저거 그냥...